반갑습니다. 김벌레 댄스 살롱 코리안 블루스 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배우실 동작은 패싱 내추럴 턴 그리고 내추럴 트위스트 턴인데요. 이 두 피겨는 모두 숙녀분의 트랙을 프로메나드 포지션에서 건너가는 그런 피겨가 되겠습니다. 배우실 동작 이름과 함께 봅니다. 프로그레시브 링크 패싱 내추럴 턴. 이번에는 내추럴 트위스트 턴. 마지막에는 프로메나드의 샤세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 모든 피겨가 프로메나드 샤세와 연관이 되어 있죠. 타이밍입니다. 프로그레시브 링크부터 qu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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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quick 1 2 3 4 5 6 quick and quick 1 2 3 4 5, 6, quick and quick, slow and 제가 이해하기 쉽게 숫자를 붙여서 카운트를 했답니다. 리더의 스텝 프로그레시브 링크 프로메나드 샤세를 대각 샤세를 한 다음에 오른발로 135도 우회전을 해서 뒤로 걸은 다음에 모으고 탭 다시 샤세 트랙을 건너가서 다시 발을 크로스하고 풀어질 때까지 프로메나드 샤세 마무리 헤지테이션을 했습니다. 팔로워의 스텝입니다. 오른발로 프로그레시브 링크 오른발로 프로메나드 샤세 왼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탭 다시 샤세 왼발 원, 티, 트리, 포 역시 다섯, 여섯 번째 탭 마지막에 프로메나드 샤세 후에 회전을 하고 마무리를 했죠. 자, 이번에는 커플 포지션과 리드입니다. 크로스 홀드를 취하고 있는데요. 우리 올리비아님이 이제 척추 커브를 거의 하지 않고 이제 위로 늘리셨기 때문에 제가 손이 조금 더 깊게 들어갔습니다. 프로그레시브 링크, 프로메나드 포지션. 샤세 후에 제가 올리비아님의 트랙을 건너가죠. 올리비아님의 오른발이 저의 인사이드. 이번에는 우측면 아웃사이드로 유도를 한 다음에 프로메나드 포지션을 만듭니다. 다시 한번 리더가 숙녀의 트랙을 건너가고 숙녀의 오른발이 인라인으로 일시적으로 다시 우측면으로 동글동글하게 걸어서 서클 웍처럼 행한 다음에 탭을 하고 프로메나드 포지션 마지막에 리더가 헤지테이션 숙녀분에게 앞쪽의 공간을 양보하고 회전 후에 크로즈 포지션이 되었습니다. 이 두 개의 피겨는 모두 숙녀분의 트랙을 추월하는 그런 피겨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음악에 맞춰서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